안녕하세요. H상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악과 과절제로 인해서 이제 사각턱 재건을 하신 분인데요. 수술 후 한 11개월 되는 시점에 내원해 주셔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과정에서 수술 결과, 좀 장기 결과, 한 1년 정도 경과된 사진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사진이 수술 전 사진이고요. 환자분이 천천적으로 동양인에서는 흔치 않게 이렇게 축두골이 조금 좁아서 얼굴이 길어 보이는 얼굴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각턱 절제술하고 턱끝 축소, 티절골을 통해서 길이를 줄이고 또 좌우폭을 줄이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턱이 얼굴이 가뜩이나 길어 보이고 턱까지 왜소하니까 얼굴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셔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CT상으로 보면 뭐 하악각이 그렇게 많이 절제된 모습은 아닌 듯 보이지만 실제 모습에서는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악각이 절제돼서 이 귀밑각이 없어지면서 개턱 느낌이 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더 얼굴이 또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셨다고 하고요. 또 턱끝도 얼굴이 길어 보이는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길이를 줄이고 약간 후진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턱끝이 약간 후진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 오히려 턱끝에 뭉침 현상하고 근육 뭉침만 있고 오히려 약간 더 왜소한 느낌. 하지만 뭐 길이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만족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턱이 조금 생긴 게 단점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볼 때는 이 45도 광대가 유독 좀 서양인에서 보이듯이 이쪽 부분의 광대가 조금 밋밋해서 실제로 얼굴 모습에서는 이쪽 45도 광대가 너무 밋밋해 보인다고 하셔서 이쪽 부분에 볼륨을 좀 주는 고형물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팔자주름 코 옆으로 너무 움푹 꺼진 느낌이 들어서 이쪽에 노블캣 수술을 같이 시행한 분입니다. 애초 수술 상담하실 때는 이제 뭐 광대보형물, 뭐 노블캣 이런 것들 하악각 만드는 거 다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쪽에도 약간은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제가 앞으로 약간은 전진을 하는 게 오히려 이중턱 해결과 얼굴 길어 보이는 거를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이라도 길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크셔서 턱끝은 수술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이게 수술 직후에 제가 CT 찍어놓은 모습인데요. 이제 병원 이전 전에 CT를 찍어놓은 거라 조금 해상도가 지금 CT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광대는 45도 광대에 한 이 정도 볼륨을 줘서 지금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이 45도 부분에 요만큼의 볼륨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 뭐 한 3mm 조금 안 되는 한 2, 3mm 정도 되는 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자주름 코 옆에 훅 꺼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노블캣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제 하악각을 제가 조금은 만들자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도 동의해 주셔서 하악각을 이렇게 원하게 있는 이 라무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하악의 라무스 부분을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가는 이런 하악각을 만든 게 아니라 약간은 뒤로 가게 만들어서 만드는 양이 적어지더라도 약간 겉으로 보여지기에 약간 귀밑각이 더 생긴 듯이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각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귀에 있고 나면은 이 귀밑각이 좀 또렷하지 않은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뒤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뭐 좌우는 뭐 대칭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적절히 삽입된 모습이고요. 보형물의 삽입은 약간의 라테랄 쪽에도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볼륨을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이 플레이트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이런 티절골 수술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이 턱끝 절편이 너무 작아서 플레이트 고정해 놓고 나서 이런 부위에 약간의 이차각 같은 약간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근육이 함몰을 유도하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플레이트 주변으로 근육이 뭉치면서 약간 호두주름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조금 꺼져 있는 모습, 여기도 약간 꺼져 있는 모습이 되는데, 이 좌우폭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 환자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조금 생각이 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함몰이 양쪽에 이렇게, 이쪽엔 별로 없는데 반해서 이쪽에는 뼈가 살짝 오목하게 되면서 아마 겉에 있는 근육이나 살들을 끌고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사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11개월 만에 내원해 주셔서 이 턱끝을 조금 어떻게 이거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그 느낌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셔서 필러를 약간 넣어서 길이를 약간 증가시켜 보고 이렇게 이차각 있는 부위를 조금만 길이를 늘려보는, 그래서 느낌만 보기 위해서 그냥 필러 주입을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그 모습도 이제 사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보형물은 적절한 두께로 적절하게 삽입이 돼서 환자분 수술해 주 하고 나서 되게 좀 뭐랄까 조금 빈해 보이는 얼굴, 길어 보이고 빈해 보이는 얼굴에서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조금 두툼한 얼굴로 바뀌었다고 또 환자분도 말씀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모습으로 내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수술 전과 그 다음에 수술 후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모습, 그 다음에 이게 11개월째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도 약간의 이런 함몰이 관찰이 되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근육 옆에 CT에서 이 부분이 아마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함몰이 근육까지 끄집어 들고 다면서 표정 지을 때 여기에 약간의 함몰이 관찰이 됩니다. 이 부어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사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보면은 살짝 어딘가 모르게 잡혀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모습에서 보시면 이렇게 귀밑각이 없는 약간의 개턱 느낌과 약간의 이중턱 느낌이 관찰이 되고요. 수술 직후에 굉장히 많이 부어 있을 때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많이들 놀라시죠. 이거 이렇게까지 붓냐, 이거 이대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시는데, 사실 붓기 빠지면서 이런 턱선 라인은 조금 더 이렇게 또렷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한 11개월 지났는데요, 환자분이 살도 조금 찌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보다는 살도 좀 찌고 귀밑각이 좀 생긴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또 약간 더 좋았다고 느껴지고요. 이 부분 꺼져 있는 노블캣 부위도 이렇게 붓기 빠진 모습에서도 좀 도톰해지고, 여기도 조금 도톰해지고 나니까 얼굴이 살도 조금 붓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뭐 선호도가 있겠지만,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갸름하고 뭐 약간 왜소한 약간 그런 모습에서 약간 좀 통통하고 복스러운 얼굴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측면 모습에서 보면 수술 전에 이 이중턱 때문에 제가 턱을 앞으로 살짝만 빼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이는 이 함몰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그 뼈에서의 함몰 부위 같고요. 이거는 수술 후에도 이렇게 붓기 빠지니까 어느 정도 턱끝은 손으로 안 됐으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관찰되는 모습이고, 이중턱 역시 뭐 큰 변화 없이 약간 뭐 좋아진 듯도 하지만 뭐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개를 들고 찍은 모습에서도 이쪽에 노블캣 수술해준 모습이 이쪽에 보시면 조금 올라온, 조금 사진이 환하게 찍혀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꺼져 있는 모습이 좀 튀어나오면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45도 광대 이 부분이 되게 밋밋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 조금 동그랗게 올라와서 조금은 얼굴에 입체감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귀밑각이 없어서 이렇게 땡겨져 있던 그 들어가 보이던 부분도 어느 정도 생겨서 좀 정상적인 모습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진은 그래서 이제 11개월째 내원하셔서 제가 필러로 여기 이런데 조금만 메꿔보자 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턱끝 약간 길이만 조금 늘려서 느낌만 보자 해서 이제 필러를 맞은 후에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보다는 뭐 이 사진에서 보면 턱이 약간 길어진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갸름한 얼굴보다는 약간 이렇게 둥그런 얼굴이, 이 두상이 좁으신 분이기 때문에 두상도 좁은데 이렇게 길어 보이게 갸름한 모습은 오히려 얼굴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사실 이 두 사진에서 얼굴 길이 변화는 없지만
45도 광대, 하악각이 생기는 약간 라테랄 효과, 이렇게 보면 이 얼굴이 더 짧아 보이죠? 이 얼굴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환자분 굉장히 만족하셨는데, 이제 턱 끝에 이렇게 함물,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이중턱, 이런 것들이 실어서 필러 한번 이렇게 조금 맞아본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정말로 개인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게 낫다, 뭐 이게 낫다 생각하셨을 텐데, 환자분하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로는 뭐 밑으로 길어지는 거는 역시나 싫다 하셔서 추후에 필러가 다 녹아 없어져서 뭐 수술을 생각할 때쯤 되면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이쪽에 앞으로 전진하는 약간의 보형물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면에서도 보면 여기 꺼져 있는 부분 여전히 필러 맞은 후에도 조금 마저 올라오지 않고 좀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턱이 약간만 길어지고 앞으로 나와도 이중턱이 약간 덜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만 전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T는 이제 뭐 수술 전후 CT 비교한 건데요. 뭐 하악각만 뽑아낸 모습인데 옆으로 약간 정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든 모습이고요. 측면은 이렇게 귀밑각 만든 모습이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면 뭐 크게 뭐 경계진 부분 없이 여기까지 보형물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있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함물은 여기서 발생한 거로 생각이 돼서 나중에 플레이트 제거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메운다면 아마 그 부분도 좋아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게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보톡스로 조금 치료를 해보면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원하셨을 때 제가 보톡스를 좀 놔드렸는데요. 뭐 다음 주쯤 보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보고 또 볼륨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수술은 한 6개월 정도 필러 남아있는 동안은 그냥 지내다가 필러가 어느 정도 사라진 후에 이 부분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뭐 사각턱 재건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제 수술 후의 모습이 어떠냐, 진짜 뭐 괜찮은 거냐, 뭐 1년 지나고도 뭐 어떠냐, 뭐 이물감이 어떠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수술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질문하면 이물감은 거의 사실 못 느낀다 하시고 보형물이 들어가서 뭐 걱정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보형물이 들어가서 뭐 느낌이 이상하다던가 그런 느낌은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별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고요. 또 만졌을 때나 이랬을 때 뭐 보형물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뼈 같다는 느낌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환자분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술 후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환자분께 감사드립니다.